칼리퍼 수목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자주 칼리퍼 수목원에 들러서 산책을 할까 합니다. 최근에 영하로 떨어진 날이 많아서 저수지가 지금 얼어 있네요. 사람들이 뒤에 있고. 저는 소나무밭이 좋습니다. 오늘 파도도 좋아서 아마 영상으로 올라가면 파도를 탈 만하겠네요. 이 식물은 약간 곰치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곰치는 아니고 입모양만 비슷합니다. 곰치, 멍의. 근데 얘가 특이하게 지금 겨울인데도 잎이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추위에 아주 강한 식물 같네요. 바닥 식물로는 아주 키우기 좋은 식물 같습니다. 소나무길이 지금 있고, 앞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 전망대에 가서 전리포 낭쇠섬을 보고 올까 합니다. 갈 때에도 아주 아침 햇살이 동쪽에서 밝아오고 있고, 특이하게 소나무 쪽에서 감쟁이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1960년대 말에 설립된 아시아 최대 수종을 보유한 대략 8,000여종이라고 전에 그랬었는데, 최대 수종을 보유한 수목원입니다. 듣기로는 수종상으로는 동양 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좁은 천리포 지역에 엄청난 수종, 약 8,000여 종이 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분위기상 썰매를 타도 될것 같은데, 아직 꽝꽝 얼진 않았네요. 동백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병초. 2015년 카디스 만병초. 2015년에 식재한 것 같네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알바로 이 표찰 작업을 좀 했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나네. 이 나무는 아주 가지가 무성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서 그런지 곳곳에 나름 포토존이 제법 있네요. 여기는 수생 나무가 있는 곳인데, 물 속에 나무가 있습니다. 저 나무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아마 한 20, 30년 전에는 저 나무가 아주 작았었는데 벌써 많이 커졌네요. 오, 닭도 있네. 여기에 수생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어 버전으로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토종닭 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 수목원에는 봄이 되면 여기에서 논농사를 합니다. 벼를 재배하는데, 보니까 모항 초등학교 학생들도 와가지고 함께 벼를 심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지만 절간에 있어야 할 탑이 여기에 있네.
카울 페리 밀러. 독일계 미국인인데, 호가 임산, 민병갈 박사, 추모 공상이 있네요. 수목원을 가꾸고 일군, 한국에 아마 몇 번째 안으로 귀화한 미국인입니다. 벽과도 있고, 먹이나무, 독특한 나무들이 많고, 겨울 시즌에가 더 새들 소리를 듣기 좋습니다. 새들이 겨울에 먹이 활동을 아주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새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지금 정문으로 해서 이렇게 따라왔구나. 이쪽으로 9번 현우위치 서해 전망대로 일단 이동해서 낭쇠섬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수목원을 산책을 했었는데,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데 원래 계획은 전라도 쪽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달 살기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아쉽게도 영상 촬영할 기회가 없는데, 수목원 영상을 집중적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러프하게 주변을 갔다가 살피는 정도로 영상을 촬영하고, 날마다 이렇게 해가 잘 비치고 날씨가 좋은 날에 수목원에 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식물 이름이라든지 식물의 생김새 등등을 촬영을 할까 합니다. 여기가 소사나무 집인데, 소사나무가 어디 있냐, 저 앞쪽에 있을 것 같은데, 소사나무는 태안반도에, 저쪽에 있구나, 태안반도에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주로 낭떠러지, 벼랑 이런 곳에 소사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 소사나무가 분재용으로 좋기 때문에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캐가서 소사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사나무를 야생에서 캐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가 서해 전망대.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천리포 포구이고, 저 앞에 지금 물이 빠져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살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빠집니다. 독살도 있고, 바다 체험하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여름이면 지역 아동센터나 학생들하고 이쪽 독살에 와가지고 패들보드도 타고 카약도 타고 바다 체험도 하면서 지내는 곳입니다. 천리포 해변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네요. 오늘은 물이 많이 써서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이 앞까지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저쪽은 섬이 됩니다. 북서풍이 지금 자자 들어오고 있네요. 소사나무집 게스트하우스 소사나무. 요 앞에 우이성류집인데, 우이성류집은 나중에 가는 걸로 하고 한 바퀴 그냥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목련 헤븐센트. 천리포 수목원은 나무 중에서 목련이 가장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계 목련학회가 천리포 수목원에서 열렸었고, 다양한 수종의 목련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인데 목련 지금 꽃이 꽃집에서 지금 숨어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네요. 근데 봄을 기다리면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봄꽃 중에서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잎이 나는 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목련, 진달래, 개나리 등이 있습니다. 텔포 수목원의 목련은 수목원 본관보다는 힐링센터 뒤쪽 산책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쪽에 상당히 많은 아주 다양한 목련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련 영상도 유튜브에서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그거를 연동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좀 디테일하게 영상을 좀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목원에는 목련뿐 아니라 여기 있는 아이렉스과 호랑가시나무 종류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여기 보면 감탕나무과 아큐폴리아시, 여기 지너스 아이렉스 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렉스 종이 보통 잎이 끝이 이렇게 가시가 있고 뾰족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